문가영, 본명도 문가영, 1996년 7월 10일 독일 바덴비르템베르크주 카를루스에서 각자 유학을 왔다가 만난 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음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줄곧 독일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 국가에 한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을 부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단순히 출생했다는 이유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하튼 피아노 전공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을 배웠으며 승마, 클라이밍, 골프, 스킨스쿠버, 발레도 배우게 되죠.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들과 귀국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귀국을 하자마자 삼촌들이 광고 모델을 모집한다는 문구를 보고 그냥 문가영의 사진을 접수했는데 정말 우연히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때부터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2005년 10살 데뷔 전 재능교육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2006년 11살 어린이 잡지 모델, 영화 스승의 은혜로 데뷔, 드라마 추락천사 제니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7년 12살에는 온세통신 슈퍼주니어 편 출연, 어린이 드라마 오늘도 맑음 출연, 드라마 궁예스 출연, 드라마 내 곁에 있어 출연, 영화 나라라 허동구 출연, 드라마 메리대구 공방전 출연, 영화 궁녀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13살 여기가 문가영, 여기는 김유정, 그리고 여기 있는 유승호와 함께 출연한 영화 서울이 보이냐에 출연, 2009년 14살 드라마 자명고 출연, 현빈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0년 15살에는 드라마 명가의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굿프렌즈 출연, 드라마 나쁜 남자에 출연하게 되고 2011년 16살 T.O. 아이스티 광고 출연, 드라마 넌 내게 반해서 출연, 2012년 17살 드라마 스페셜 보통의 연애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3년 18살 드라마 후아유 출연, 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 출연,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출연, 2014년 19살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홍보대사, 드라마 미미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 20살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영화 장수상에 출연,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출연,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출연, 웹드라마 맛있는 연애 출연, 영화 아일랜드 시간을 훔치는 섬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21살 영화 커터 출연, 드라마 마녀보감 출연, 드라마 질투의 화신 출연, 영화 두 번째 스물에 출연하게 되고 2017년 22살 드라마 명불허전 출연, 예능 문제적 남자 출연,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 출연,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3살에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이들이 캐릭터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행보에 있는데 이 드라마는 캐릭터들이 다중인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지나치게 변화하여 시청자들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가영 개인적으로는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월화극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24살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출연, 예능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 출연하게 되고 2020년 25살 배우 김동국과 출연한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출연, 예능 식벤저스 출연,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26살, 작년부터 현재까지 방영하고 있으며 첫방 이후 드라마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유치하다 유치하지 않다 등등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가영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 여신강림에 출연하면서 10대였던 아역 시절부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